자, 손목 해설 익히막습 성취도 점검하겠습니다. 2-1에서는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까? 앞제비씨는 이름씨 앞에 사용하고요. 어떤 것 앞에 온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더 룸 하면 어떤 것이죠? 이 앞에다 앞제비씨, 이거는 지금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런 앞제비씨를 넣으면 이건 무슨 뜻이 되고 어디 무슨 뜻이고 그래 where 저 어디 in the room의 뜻이 아, 뭐냐고 방 안에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the room처럼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를 네.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다? 언제 when when 어디 where where 어떻게 How, 왜, why.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것을 어찌시로 바꿔주는 것을 이름씨를 어찌시로 바꿔주는 걸 앞제비씨라고 하는데 like도 마찬가지 전치사 앞제비씨로 쓰일 수 있고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like가 좋아하다.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의미지만 앞제비씨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같이와 같은 뜻이다. 뭐뭐같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in the United States. 어, in the United States의 미국이? In the United States. 와. 와. 어, 미국이 in the United States야? 아니요.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무엇 미국이란 뜻인데 그런데 미국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고? In the United States. In the...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면 되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어디? 어디 미국에 됐습니까? 네. 이런 애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앞제비씨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는 당연히 뭐고? 발렌타인 데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기다리니 발렌타인 데이를 기다린다. 근데 발렌타인 데이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 On과 같은 앞제비씨를 쓰면 되고 그러면 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I met her. I met her.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I met her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내가 그녀를 언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발렌타인스데이 때.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표현은?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래서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3월 13일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On March 14th. On March 14th 하면 되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얘가 하는 일이 앞제비씨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너는 뭐예요 영어로? You. You죠. 저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너를 위해 라는 표현은? For you. For you 라고 하면 되겠고 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오케이. 그러면 I made this For you. For you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뭐 했다?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었다. 이것을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Why did you make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만들었니 이것을? 그렇죠. 이거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For you. 널 위해 만들었어. 왜? 널 위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e. We Valentine's Day. 아,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 네. 우리말 순서대로 영어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Give what? Chocolate. Ah, it's
What? Chocolate. When? Valentine's Day. 뭐라고? Valentine's Day. 아, Valentine's Day를 넣었는데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초콜릿을 준다.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그냥 발렌타인스데이야? 아, on Valentine's Da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on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대요? when? When 너희는 주니? Each other? 아, we give? 너희는 우리가 준다 했으니까 묻는 말은 너희들이 주니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they give? 우리가 준다, we give. 너희들은 주니? Give you?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아, 주요. 하나씩 주. 그럼 뭐라고 묻겠어, 너희들은 주냐고? Do you give? 누구에게? Each other.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은 뒷문장. 뒷문장이죠. 준비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이거.